씨. 조금 무거워요? 뭐냐. 빠셔!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점심도 거른 채 시방에서 짬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시방에 대낮에 정신나간 장어 새끼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우와, 저기 어서 나나 보이시죠? 예, 지금 부표를 걷고 있는데 우와 대박. 우리 강구 친구들이 방파제 위에까지 선테나로 많이 올라오네요. 대박. 어떤 분들은 저거 잡아가지고 낚시 미끼로도 쓴다는데, 징그러워. 저 징그러워갖고 어떻게 잡지? 암튼 저는 다리 많이 달린 건 다 싫어해요. 낙지랑 문어 빼고. 지금 저쪽 끝에서부터 요 앞에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걷어올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와, 대박입니다. 그물을 어디까지 친 거지? 대박. 나 안 되는데? 나 저 앞에다가 던져놨는데? 내 것도 걸린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제가 여기 앉아갖고 계속 쭉 지켜봤는데, 그물은 계속 올라오는데, 그물에 물고기는 한 탱이도 없는데요? 대박. 물고기가 씨가 말르긴 말랐나봐요. 은덩어리다, 은덩어리. 대박. 노다지 주셨습니다. 대박. 와, 이거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대박. 아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와, 좀 전에 제 카메라에 찍힌 어선이 저지른 만행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본 게 확실하진 않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본 게 맞다면 정말 대박인데요. 암튼 시방의 곳곳에 미끌림이 많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대박. 석축 바로 앞에다가 그물을 쫙 치는데요. 여기 낚시 못하겠네. 아까 처음 자리 잡았던 포인트가 보셨다시피 바로 앞에 그물을 쫙 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오늘 기분이 쪼까 거시기합니다. 아이씨, 누가 여기 똥 싸놨어? 옮기는 데마다 왜 이런 거야? 아이, 미쳐버리겠네.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오늘 기분 탓인가? 기운이 쫙 빠지면서 오늘 낚시할 맛이 안 나네요. 어차피 짬낙이니까 한두 번만 던져보고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뭐가 달려있나? 걷어보도록 할게요. 빠샤! 아샤! 오씨! 조금 무거워요? 뭐냐! 빠샤! 여러분!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정신나간 장어 한 마리 올라왔어요. 와, 진짜 대낮에 장어 새끼가 올라오네요. 대박. 애장어기는 한데 그래도 손맛이 조금 있네요. 다행히도 바늘을 깊게 안 생겨갖고 바늘도 아주 예쁘게 빼줬습니다. 대박. 땡땡한 게 아주 잘 생겼는데? 아무튼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아이, 그놈 잘생겼네. 대박. 자, 잘 가거라. 더 커서 보자. 야! 저기 밧줄 옆에 까만 거 보이시나요?
예, 저는 위에서 봤을 때 까만 비닐봉투인 줄 알았는데 내려와서 자세히 보니까 갈매기네요, 갈매기. 어쩌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셨어. 아이, 불쌍한 놈. 아, 오늘 대상어종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운이 나질 않네요. 암튼 시방에서 낚시하실 때는 반드시 부표를 피해서 부표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된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부표가 없더라도 폐어구들이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밑걸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